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커트 단발로 커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롱펌을 할 건데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발 진단이에요. 그래서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시면 모발이 살짝 가늘어요. 살짝, 그러니까 보통보다 약간 가는데 염색 모발이세요. 또 앞쪽으로는 또 백모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피카의 C라인을 가지고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연화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저는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C2에다가 건강모예요. 피카의 C2는 건강모인데 여기에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믹스했어요. 그래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자 이렇게 도포합니다. 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모발은 젖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원터치로 제가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신연화를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머리가 손상이 있는 머리예요. 근데 제가 건강모로 C2로 했고요. 이번엔 C1 감곱슬 펌제예요. 이 친구를 가지고 한번 연화를 붓겠습니다. 자, C1에다가 저희 P1 하고요. 케라틴 핫 오일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를 한 펌프씩 제가 지금 이렇게 볼에 염색볼에다 깔아서 네, 이렇게 믹스를 하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도포하신데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살포시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어때요? 윤기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5분만 방치하고요. 깨끗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5분 자연 방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샴푸 들어가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저희가 연화가 됐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자 저는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해요. 그래서 물구나무가 서면 연화가 된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살짝 고부라진다 그러면 한 5분만 더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샴푸하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담수 연사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 나서 수분 조절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와인딩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커트 단발에 있어서는 미듐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야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저희 피카의 장점이겠죠. 네, 자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일단 13mm로 제가 지금 140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줘도 어때요? 예쁘죠? 근데 여기에 16mm로 160도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블로 뿌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45도에서 한번 글러브로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볼륨감이 생기겠죠? 네. 뿌리는 이렇게 살려야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예뻐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뿌리를 살렸어요. 뿌리 살리고 수분 조절해서 앞쪽은 제가 디자인으로 와인딩 끝났고요. 뒤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피카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와인딩법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피카를 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아이롱펌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뿌리는 살려놨기 때문에 그 첫 밑지에서 자, 첫 번째는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네. 자, 여기서 네, 손상이 있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리치가 있는 이 부분에서 좀 컬이 걸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손잡이를 한번 또 이렇게 돌려주시면, 그러니까 얘를 돌리는 게 아니라 손잡이를 돌려주시면 볼륨감이 더 많이 살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첫 번째 와인딩 끝났습니다. 두 번째 와인딩 들어가.
두 번째 와인딩 19mm입니다. 자, 첫 번째 수분을 날려주시고요. 자, 여기 저희가 아까 뿌리 살려놨었죠? 그 부분에 첫 리치 있는 데서 잡으신 다음에 19mm예요. 빗을 아이롱에 딱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와인딩 하기가 쉬워져요. 네. 자, 이렇게. 네. 이거는 빠진 거는 빼주세요.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펼치면서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위로 올렸다가 한번 공간 생기죠? 이 상태에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은 제가 지금 16mm로 할게요.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빗을 이렇게 해서 아이롱을 첫 번째 리치 있죠? 우리 뿌리 살린 첫 번째 리치에서 딱 들어가시고 빗을 아이롱에 딱 붙여주세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하시면, 네. 뿌리까지 바짝 와인딩 한다 그래서 폼이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는 볼륨을 주고 끝에서 이렇게 웨이브 걸리게 해야지 라는 디자인을 하시면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네, 자,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19mm로 네 번째 판넬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딱 뿌리를 살려주시면 좀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한 뜸 정도 건조가 되면 네,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피카는 이 아이롱 기계 자체가 길다 보니까 한꺼번에 저희가 와인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자, 여기까지만 제 생각에는 볼륨을 가득 주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저희가 이 백포인트 있는 데는 여기가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아버리면 여기가 두껍게 많이 살아면 이 부분이 볼륨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볍게 가볍게 다운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뿌리를 살리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제가 뿌리를 안 살리고 바로 한다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요 정도 한뜸 정도 수분만 건조되도록 기다리셨다가 네,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포로록 하고 올라오죠? 네, 요 상태에서 네, 자, 수분이 끝뜸 다 들었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섯 번째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와인딩 해볼게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19mm로 지금 와인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섯 번째예요. 자, 여기서 끝뜸 중요해요. 모든 아이롱에 있어서 아이롱 폼은 끝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섯 개로 제가 와인딩을 했고요. 양 사이드에 하나씩 와인딩하고 밑에는 볼륨으로 해서 제가 가볍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꼬로 나오면 이 부분은 어때요? 공동 부분이 여기까지 나오면 옆자리가 되니까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자, 좌측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볼륨을 주게 되면 이 옆장구가 되고 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만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형을 해서 이 부분은 볼륨을 주지만 이 부분들은 다 다운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좌측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19mm로 뿌리 이렇게 뿌리 살리지 않고 그냥 볼륨만 살짝 있게 제가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다 들어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끝뜸 중요하다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다운으로 그죠? 저희가 볼륨 매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성형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볼륨을 주고 옆부분은 여기는 큰 볼륨이고 이 부분은 자연스러운 볼륨하고 옆에는 다운을 해버리면 머리 자체가 성형이 돼서 예쁜 계란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또 중화하고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와인딩이 끝났어요. 자, 어때요? 몇 개 안 와인딩 했지만 예쁘게 나올 것 같죠? 자,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 리페어 클리닉으로 제가 이렇게 했어요. 19mm 어때요? 예쁘죠?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완전 건조한 거예요. 그냥 드라이로. 네, 어때요? 자연스럽게 예쁘게 잘 나왔죠?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피카로, 롱아이롱으로 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럭셔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볼륨을 주고 싶은 데는 주고 다운시키고 싶은 데는 다운시키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